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. 제가 티샷을 했는데 공이 오르막 경 사이 러프에 떨어졌어요. 네. 트러블 샷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김에 오르막에서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 내리막에서는 어떻게 네. 쳐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. 네, 일단 오르막 내리막 다 상황 좋지 않은 라인이에요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하체 고정. 하체 고정. 네. 하체 고정. 네. 그러면 클럽은 평소보다 한 클럽 정도 더 잡으십니다. 더 잡고. 네. 그리고 이 오르막일 때는 이게 약간 훅이나 가능성이 그렇죠. 높죠. 우측으로 출발해서 공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당연히 예. 우측을 좀 넉넉하게 봐주시는 게 좋고요. 아, 평소보다 오른쪽을 네. 돌고. 그럼 반대로 왼쪽이면 네. 공이 이렇게 출발해서 우측으로 밀리게 되니까 좀 이 정도 이렇게 아. 봐주시는 거죠. 이거는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. 왼쪽을 좀 더 보고. 네. 내리막 상황에서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체 고정하고 평소대로 잡되 무릎을 더 구부리고 평소보다 이게 왼쪽을 더 많이 봐야 돼요. 왜냐면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왼쪽을 넉넉히 보고 팔로만 지금 탑볼이 났잖아요. 네, 뭐가 문제 같아요? 하체는 많이 안 움직이는 네, 것 같은데 거의 안 움직이고 샷도 잘 하셨어요. 네. 문제가 있어요. 뭐예요? 공은 가만히 있고 땅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맞춰서 쳐야 되는 건데 네. 어찌 됐든 이렇게 계셨어요. 자꾸 들려 맞아서 꿀밤 때리게 된 거죠. 네. 자, 내리막 때 아무리 경사가 있다 해도 주저앉듯이 앉으면 탑볼을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사도에 맞춰서 경사에 맞춰서 좀 상체를 구부려 줘야지 네. 탑볼이 나지 않는답니다. 네, 네, 제가 프로님 저기서 세컨드 샷을 했는데 슬라이스가 나서 이 러프에 그것도 경사도 네. 가파르고 풀도 길어 여기에 공이 빠졌습니다. 네. 이런 경우 백돌이들은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해요. 네. 이런 경사진 러프에 공이 빠지면 네. 어떻게 쳐야 되나요? 이 라이도 훅 라이잖아요. 그렇죠. 예, 세컨 하신 거랑 비슷한 라이예요. 아, 저보다 공이 높으니까. 네, 근데 많이 높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길이를 어떻게 하겠어요? 길이를 더 짧게 훨씬 잡아요. 짧게 잡고요. 예. 그만큼 경사 가파르니까 왼쪽으로 더 가는 각도가 더 많이 휜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래서 아예 저기 보고 치시는 거죠. 그린 중앙 그냥. 그린 지금 핀은 왼쪽에 있지만 앞핀인데 중앙에 그냥, 네. 보낸다는 생각으로 네. 이렇게 중앙으로 치시고. 이 발은 어떻게 놔야 돼요? 이런 발은 이게 경사 진대로 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왼발에다 이렇게 지탱해 주시고요. 예. 예. 왼발에 지탱을 하고 클럽을 짧게 잡고 중앙을 보고 네. 공은 좀 오른쪽에 놔주시고요. 주변에 이런 거 좀 굳어주시고 네. 공을 약간 네. 페이스가 여기 보게 이렇게 서야죠. 예. 제가 말하는 건 응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. 어우 잘 쳤다. 어우 와우. 안 튀었으면 이거 딱 붙는 건데. 그린이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방금 공 탱탱볼처럼 막 튀는 거 보셨죠? 그래서 지금 공 찾으러 가시죠.